안녕하세요. 저는 더글로리에서 어린 명호 역할을 맡은 서우혁이라고 합니다. 한 3일간은 집에서 계속 대본만 봤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서. 읽으면서 네, 그때부터 욕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악행을 좀 많이 저지르잖아요. 뭐 발로 차고 목 조르고 폭행하는 장면들이 저한테는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주변에서 나쁜 놈, 너 욕해봐라, 한번 씩 웃어봐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른 명호요. 그 어른 명호를 연기한 김건우 선배님이 너무너무 역할을 잘 소화하셔가지고 저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연진이, 사라, 혜정이, 재준이한테 전화를 하는 씬이 있어요. 정말 저한테는 인상 깊었어요. 재밌었어요, 보면서 좀. 새벽에 재준이 집에서 술 마시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해가 뜨는 걸 기다렸어요, 실제로. 새벽부터 가가지고. 해를 기다리는 감독님의 뒷모습이 기억에 남네요. 제가 촬영할 때 머리가 상당히 길었어요. 더벅머리였는데 어느 뭐 댓글을 봤는데 다나카를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수식어가. 타투부터 답해보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타투를 제가 오른쪽 목에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분장팀이 좀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작은 글씨였는데도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타투. 예전에 제가 목욕탕에서 아빠랑 이제 목욕탕에 많이 갔었는데 몸에 꽃 문신을 하신 아저씨가 계셨는데 제가 가서 꾹꾹 누르면서 꽃꽃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손명호, 나쁜 놈. 나쁜 놈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그런 악행을 더 하지 않았나. 네, 나쁜 놈, 손명호. 문동은 연기를 하면서도 동훈이한테 미안했어요. 발로 차는 씬이 있었어요, 동훈이를. 그게 한 10번 정도 찼는데 제가 너무 못 때려가지고 기소가 괜찮다 더 차라 했는데 아 이게 차면서도 발이 날아가는 순간에도 주춤하게 되니까 감독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는 맞는 사람은 아프게 맞는데 보는 사람은 안 아플 것 같다. 신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전재준 더 나쁜 놈. 부성애 재준이가 보여줬던 유일한 그 사랑하는 존재 그 예솔이 있잖아요. 부성애가 떠오르네요. 더글로리 후유증. 연기를 준비하면서 또 연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현타라고 해야 되나요? 연기인데도 발로 차고 목 조르고 그런 신을 찍을 때 아... 네. 롤모델. 제 롤모델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제가 10번 넘게 본 유일한 영화가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인데 다양하게 봤던 것 같아요. 작품이 너무 재밌어서 볼 때도 있었고 독백을 자유연기를 하나 만들려고 본 적도 있었고 또 연기를 좀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0.5배속을 해놓고 본 적도 있었고 네, 다양하게 봤던 것 같아요. 정말 공부할 게 많구나. 난 아직 멀었구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악역. 한 번쯤은 더 나쁜 놈으로 한번 악역을 맡아보고 싶어요. 악마를 모았다 해서 최민식 선배님께서 연기하신 네, 그 캐릭터 열심히 공부해서 네,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도전이니까요, 악역 자체가.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장난꾸러기? 그런 캐릭터 한번 맡아보고 싶어요. 약간 이런 캐릭터를 한번 맡아보고 싶어요.
닮은 꼴이요. 제가 몬스터 주식회사에 나오는 부라는 캐릭터를 닮았다고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네, 닮은 것 같아요. 여기 사진 띄워주시면. 예능, 요리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먹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최근에 즐겨보는 예능이 사진인의 기회가 된다면 그런 예능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산 지 오래돼가지고 웬만한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파스타 정말 잘합니다. 나 혼자 산다를 좀 많이 즐겨보는 편이에요. 제가 사람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기안84요. 네, 기안84님 팬입니다. 인간은 사람 냄새가 많이 나게 사시잖아요. 네, 저도 좀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더 글로리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작품에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스포츠 경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